안녕하세요. 저는 주민 브리데이슬의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동명사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차입니다. 동명사회 형태와 오형식, 동명사회의 역할과 문장정렬, 2-1 주어와 보어, 목적어의 역할, 진취자 플러스 동명사, 메가버스 카드 키입니다. 먼저 동명사회 형태와 오형식입니다. 동명사의 형태는 V 플러스 ING로 V는 동사 원형입니다. Run, Start, Make 등을 사용합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부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입니다.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부어는 C, 간접 목적어는 I요, 직접 목적어는 D요, 목적격 부어는 OC입니다. 동명사의 역할은 명사입니다. 동명사의 문장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On, In, At 등 뒤에 동사 플러스 ING를 사용합니다. 동명사에서 주어의 역할은 은는 이가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playing the piano is interesting에서 playing the piano가 주어입니다. 동명사에서 보어의 역할은 무엇무엇 것이다로 해석됩니다. My niece is traveling에서 traveling이 보어 역할입니다. 동명사에서 목적어의 역할은 을을에게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I enjoy swimming에서 swimming이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이면 비동사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이면 일반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I need someone에서 I는 주어, need는 동사, someone은 목적어입니다. need는 일반 동사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버스 카드 키입니다. N은 mind, 그리고 this, G는 give, T는 put off, C는 consider, D는 deny, E는 enjoy, A는 appreciate, S는 stop, A는 avoid, Q는 quick, R은 risk, F는 finish입니다. 감사합니다.